전 첫 번째로 이걸 기획하신 의도 중에 관객들이 생각하는 폐가에 대한 선입견 같은 걸 깨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으셨던 건지 폐가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어서 이런 걸 기획하신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. 네, 무슨 선입견을 깨려고 한 건 아니고요. 제가 원래 폐가는 이런 폐공사 현장 같은 걸 많이 찾아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편이에요. 이제 폐가에 약간 유령 같은 존재가 나오는데 당연히 저도 이제 이게 공포 영화나 좀 그런 흉가 체험으로 느껴질 수 있겠구나 싶어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음악이라든지 분위기를 이제 연출을 의도를 한 건데 그 이제 무서운 그 존재들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그 빈 공간을 보고 그 빈 집을 봤을 때 거기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과 또 그 역사를 이제 느낄 수가 있잖아요. 확실히 그냥 빈 집, 새 집과 사람이 살던 흔적이 있는 집은 다르니까 그걸 보고 이 역사를 다시 뭔가 되살리고 싶다. 또 좀 이 쓸쓸한 집에 위로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위로를 줄까? 집은 이제 사람이 살아야지 따뜻한 집이 되잖아요. 그래서 여기 그럼 거주민을 넣어주면 어떨까? 그래서 뭔가 떠드는 망령들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기자기하게 한편으로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을 만들려고 했어요. 혹시나 촬영하면서 생긴 뭐 에피소드라거나 뭔가 말씀해주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? 특별히 무섭거나 재밌는 일은 없었고요. 일단은 제가 겨울에 가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너무 추웠어요. 난방이 안 되고 이제 전기도 들어오질 않아서 빛 같은 것도 거의 자연 것만 이용을 했었고 이제 저희가 맨발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정말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짧은 시간 오히려 자연광을 썼기 때문에 더 자연스러운 그 빛 그 더러운 창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고유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집만의 분위기를 잘 살려내지 않았나. 답변해주신 것 중에 뭔가를 가져가지 않고 있었던 걸 활용한 거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의도된 건가요? 네네. 최대한 그 집에 대한 추모이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사용하고 싶었고 정말 의도치 않게 처음에 이제 사전답사를 갔을 때 그 쌓여있는 천들을 보고 그 천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. 이게 그야말로 그 수많은 여성들이 살고 관리해온 집의 흔적들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귀중품과는 가장 이제 반대되는 그 귀중품들을 싸거나 덮거나 했던 것들이니까 두고 간 거죠. 그래서 정말 너희들도 버려진 존재구나. 이것들로 작업을 하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 그 하우스메이트 작품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번에 특별한 퍼포먼스도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우리의 색깔 그 퍼포먼스랑 하우스메이트 작품 둘 다 어떤 젠더적인 관점에서의 주제적으로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.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딱히 이렇게 연관지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이제 하우스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여성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. 엄마, 어머니로서의 여성상, 그리고 뭔가 소녀, 관리되고 갇혀있는 뭔가 무능한 느낌의 그런 소녀상이 있고 그리고 뭔가를 창조해내는 여성상. 하지만 창조를 하려고 이제 태업을 갔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노력하는 그런 세 가지 상이 있고 제가 하우스메이트에서는 최대한 그런 인종적인 거라든지 다른 요소를 이제 빼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노출되는 피부들은 다 이렇게 칠하고 여성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만 남겨놓은 거였는데 이번 퍼포먼스의 경우에는 그렇진 않아요. 그냥 되게 한국적인 초록색 옥상에서 네, 그 빨간 달아이들을 두고 열심히 이제 아동복들을 세탁하면서 표백시키고 그냥 너는 정말 노동을 그냥 보여주는 그런 언고잉하게 이렇게 틀어놓는 작품이거든요.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딱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시작점이 같은 것 같아요.